이번에는 세워치기 배치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중에서 맞춤 레슨 3구 대표적인 기술 20개 터치하시고요. 다섯 번째, 세워치기 기본. 목표 성공률 60%, 통과 성공률 35%. 통과 성공률이 35%라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겠죠? 먼저 이 배치는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배치가 아니고 쿠드렁 선수가 유튜브 채널에서 레슨했던 배치입니다. 아, 힌트를 보겠습니다. 4구 치다가 3쿠션으로 전향하신 분들 세워치기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쿠션에서는 세워치기를 잘 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구에서의 세워치기와 3쿠션에서의 세워치기 좀 다를 수 있는데 4구에서는 세워치기를 칠 때 공을 모으기 위해서 많이 세워치기를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쿠션이 형성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역회전을 많이 주고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3쿠션에서는 3쿠션을 형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역회전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3쿠션을 형성해서 득점까지 성공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역회전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래서 무회전에 가까운 회전을 선택하는 것이 4구에서 세워치기를 할 때와 3쿠션에서 세워치기를 할 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역회전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쿠드렁 선수의 레슨 내용이라고 처음에 밝혔는데 세워치기를 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단순히 득점뿐만이 아니라 득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 득점이 되고 난 후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배치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배치를 가지고 연습해 보지 않으면 이 배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당구장에서 이런 배치를 두고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 자기 실력도 늘고 제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 깊어지고 그렇습니다.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두께는 얼마? 그리고 당점과 회전은 어떻게? 그리고 그때 스트로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일단 두께를 산정해 낼 때는 볼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앞돌리기라고 할 수도 있죠. 세워치기인데 앞돌리기하고 비슷한 세워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는 볼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 이 코너에서 단쿠션 중간을 이은 선이 1의 라인입니다. 볼 시스템상. 그래서 노란 공은 1의 라인에 있구나. 그러니까 노란 공의 수는 1이구나.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면 득점이 되겠죠. 정확히는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여기가 0, 여기가 1인데 0.5라고 하죠. 정확히 0.5는 아니지만 일단 0.5라고 하고 그러면 1 더하기 0.5는 1.5죠. 그리고 내공과 노란공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기울기 또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두칸 기울기거든요. 이 당구대의 대각선 기울기가 두칸 기울기입니다. 왜냐하면 4분의 1로 축소한 것이 이 직사각형인데 이게 두칸 기울기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는 1.5칸 기울기다. 그러면 지금까지 1 더하기 0.5 더하기 1.5 해서 합이 3인데 볼 시스템상 3이라고 하면 무회전 8분의 3 치면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 쳤을 때 무회전 8분의 3을 치는데 부드럽게 쳐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볼 시스템은 두께가 증가하면 할수록 분리각도 커져야 되는 게 볼 시스템이기 때문에 8분의 3 두께를 맞았을 때의 분리각을 만들어줘야지 되는데 일목적구인 노란 공과 첫 번째 쿠션 사이의 거리가 1m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1m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게 칠 것이 아니고 부드럽게 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쿠션까지 가는 사이에 공은 전진회전에 의해서 조금 휘어 들어가게 되죠. 그걸 감안하면 무회전 8분의 3 가지고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12시 방향 투팁으로 부드럽게 쳐서
이런 라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림으로는 단순하게 명확하게 제시를 했지만 실제로 이대로 쳐서 득점을 하는 과정은 연습, 그에 따른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에 제시된 대로 12시 방향 투팁의 당점으로 부드럽게 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2분의 1 두께를 맞춰보겠습니다. 제 느낌상에는 2분의 1보다 미세하게 얇은 두께가 아닐까 싶은데 다행히도 한 번에 성공을 했는데 후드렁 선수가 제시한 노란 공의 위치는 중간, 테이블 중앙까지 오는 정도의 힘 배합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마도 저는 12시 방향 투팁의 무회전에 2분의 1보다 미세하게 얇은 두께로 쳤지만 아마도 후드렁 선수는 약간의 왼쪽 회전을 사용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2분의 1 두께를 맞췄더라도 득점이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약간의 왼쪽 회전, 그러니까 12시 방향이 아니고 11시 50분 투팁으로 두께는 2분의 1을 겨냥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좀 더 두껍게 맞았으니까 노란 공이 더 굴러서 테이블 중앙 정도까지 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웬일입니까? 이거 두 번 쳤는데 두 번 다 들어가네. 이게 이렇게 칠 때마다 들어갈 만한 배치가 아닌데 재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 성공률이 10번 쳐서 35%. 왜 30%가 아니냐? 30%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냥 35% 정도 되도록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당구장에서 이런 거 연습할 때는 한 번 맞았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섯 번 시도해서 두 번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이 배치가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배치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후드렁 선수는 대체적으로 2분의 1 두께를 많이 겨냥해서 칩니다. 그러니까 두께는 2분의 1을 겨냥해 놓고 거기에 알맞은 당점과 회전을 선택한다는 거죠. 여섯 번 중에 세 번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네 번 중에 한 번만 더 성공하면 다음 배치를 연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잠깐 여기 힌트의 내용을 읽어볼까요? 쿠드롱 선수의 세워치기 레슨입니다. 큐를 곧게 내밀어서 정확한 무회전을 만들어야 안정적인 득점이 가능합니다. 당점의 높낮이에 따라서 투쿠션 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큐를 곧게 내밀어서 정확한 무회전을 만드는 연습. 제가 옛날에 이 세워치기 연습을 할 때 많이 실수했던 것이 있는데 무회전 연습을 잘 안 했다 보니까 정확하게 무회전을 치지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왼쪽 회전이든 오른쪽 회전이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진행 방향 쪽 회전을 많이 무의식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정확한 무회전으로 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4구하고 3쿠션은 그런 면에서 다릅니다. 4구는 당구대가 좁기 때문에 거리가 멀지 않아서 대충 쳐도 좀 두께가 맞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3쿠션은 당구대가 넓고 넓다는 것은 목적구가 멀리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목적구를 조금이라도 더 내가 원하는 두께에 비슷하게 맞추려면 회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확률 높게 원하는 두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회전 연습이 3쿠션에서는 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점의 높낮이에 따라서 2쿠션 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12시 방향 2팁의 당점이라고 했는데 12시 방향 3팁을 줬다라고 하면 전진회전이 더 발생하면서 조금 더 휘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지 못하고 빨간 공 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구대 바닥의 컨디션 또는 공이 깨끗하냐 공이 뻑뻑하냐 그런 것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8번 시도해서 4번 성공했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이거 배치가 좋네요, 이거. 이거 뒤돌리기 칠 수 있는데, 이런 공은 뒤돌리기를 3쿠션으로 직접 보면 안 됩니다. 3쿠션으로 직접 치고 싶겠지만, 그렇게 쳐서는 안 되는 배치입니다, 이거는. 3쿠션으로 직접 치려면 조금 타격을 가해서 무리하게 쳐야 되는데, 그러면 득점도 어려울 수 있고, 다음 배치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얇은 두께를 집중해서 잘 쳐서, 여기로 해서, 애초부터 4쿠션으로 득점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회전을 줄 수 있을 만큼 많이 사용하고, 얇은 두께를 맞추는 게 관건입니다. 너무 얇았나요? 다행이네. 이렇게 득점이 돼야, 그래야 다음도 또 칠 수 있는 찬스가 생기고 에버리지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얇게 쳐서 길게 쳐야 되겠네요. 50을 목표 지점으로, 그럼 5 and up 시스템으로 계산하면 60에서 60 출발 10, 이것이 50으로 가는 라인이니까 이렇게 보내면 되겠네요. 너무 약하게 쳤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추가 득점 2점 했죠. 이렇게 연습이 되어야 연속 득점도 가능하고 그러므로 해서 에버리지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9번 시도해서 4번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시도. 지금까지는 마지막 10번째는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하고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면서 연습을 해봤었는데 사실 이 배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맞아지는 배치가 아니라는 걸 알다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맞히겠다는 장담을 하기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입 다물고 겸손했기 때문일까요? 맞아줬네. 겸손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는 거는 두께가 너무 얇아서 어려운 것 같고, 저 노란 공 뒤돌리기를 쳐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3쿠션으로 직접 노리고 싶겠지만, 처음, 이제 초급자분들은 직접 노리고 싶어질 겁니다. 끌어쳐서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직접. 그런데, 이 또한 그 방법이 아니고, 얇은 두께를 집중해서 잘 맞춰서 60 정도로 보내서 득점을 해야 득점이 됐을 때 다음 배치도 좋습니다. 그리고 3쿠션으로 직접 노리는 방법은 이 노란 공이 이렇게 가서 빨간 공 쪽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다만 1.6m 정도 되는 조금 먼 거리의 공을 내가 얇은 두께를 잘 맞힐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죠. 회전은 흔히 많이 사용하는 투팁, 두께는 얇은 두께를 겨냥해서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네. 이게 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지금은 득점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연속 득점의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푸드롱 선수의 세워치기 배치를 레슨해 드렸습니다. 이거 당구박사 앱 맞춤 레슨 3쿠션 대표적인 기술 20개 그 중에서 다섯 번째 배치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20개의 배치만 연습을 해도 두세 달 정도 연습하면 18점 정도는 쉽게, 잘하면 20점 정도까지도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클럽에서 이런 걸 가지고 레슨을 해서 실제로 4구 한 200점, 250점 치는 분이 이 배치만 연습을 한 두세 달 연습을 해가지고 뭐 22점 올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내용이 물론 좋지만 결국 실력 향상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다만 당구 박사의 이론은 일관성이 있죠. 제가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일관성 있는 이론을 가지고 또 좋은 배치를 선별해서 20개만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3쿠션 빨리 잘 치고 싶으신 분들 4구에서 대대로 넘어가고 싶은데 뭐 처음에 대대에서 치자니 16점도 상대를 구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16점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봤자 나보다 점수 1, 2점 높은 사람들이 고수하고만 치고 싶어하고 16점하고는 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세에서 중수로 빨리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배치 20개만 한 두세 달 5회 정도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금방 18점, 20점 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단계는 또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면 저처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16점에서 출발을 해서 한 두세 달 만에 18점으로 갔었고 18점을 6개월 이상은 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저의 성장 그래프를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점에서 22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또는 22점, 3점에서 어떻게 25점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대회 나가서 어떻게 하면 상도 받고 큐도 타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동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초급자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 달리는 댓글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 댓글은 저처럼 이렇게 성의 있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민해서 만드는 댓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급자분들은 그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댓글 관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모든 댓글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삭제할 수도 없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점수는 좀 높은 것 같은데 이해 자체를 잘못하는 사람들도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급자분들은 저의 말만 믿고 앞만 보고 가시라. 30점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30점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에버리지가 30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론이 30점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 쳐서 만들어진 30점이라면 이론이 부정확한데 경험치가 많아서 30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당구 박사를 신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GPS로 연습하면 당신도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